기아 타이거즈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순위 싸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잇단 부상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장현식, 전상현 두 필승 개투조가 팀 전력에서 이탈해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스타전 이후 치러진 9경기에서 기아는 5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에는 3경기를 모두 이기며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NC, SSG와 맞붙어서는 모두 1승 2패로 밀렸습니다. 4위 KT와는 2.5게임차까지 벌어진 상황. 그나마 100% 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8월도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필승 개투조 장현식과 전상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잇따라 부상자 명단에 올라 최소 열흘 이상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올 시즌 전상현은 팀이 치른 92경기 가운데 43경기, 장현식은 41경기에 등판했을 정도로 핵심 투수 자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용병 투수들이 가세해 선발진은 안정세를 되찾은 가운데 한승혁과 윤중현, 박준표 등이 장현식과 전상현의 빈 자리를 얼마나 잘 메워줄지가 관심입니다. 여기에 용병 타자 소크라테스의 이번 주 중 복귀가 유력해 팀 타율 1위의 막강 타선이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8월 기아 성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하나와 주중 원정 경기를, 두산과는 주말 홈 경기를 치릅니다. 하나에는 9승 무패, 두산에는 6승 3패로 올 시즌 맞대결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